저희가 이번에 팀이 제가 한 게 메시지 인 어 바럴이라고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병 안에 편지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리는 그거를 그 안에 이제 작년과 올해 저희가 거쳐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가들이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작업을 하는 과정을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해서 밖에 쓰고 병을 이렇게 표현을 따로 했고요. 이 공룡은 사실 공룡이 한때는 굉장히 크고 제일 강한 생명체였는데 지금은 소멸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우리 바이러스도 금방 소멸되는 그 바람을 염원하면서 공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시사를 하는 그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전체적인 이 바를, 이 병 모습은 제가 판화로 찍었고요. 그 밑에는 제가 즐겨 읽는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 그 아리클을 보고 그 아리클을 먼저 편집을 해서 콜라지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판화의 형식으로 다 다른 병의 모습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병의 모습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 근교의 버지니아에는 17년 만에 매미떼가 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미도 병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지금은 소멸하고 없는 가장 강한 생명체였던 그 공룡을 또 병의 모습으로 담아서 지금 이 팬데믹이 금방 끝나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약간 마른 조금 현대적으로 빨간색 그 스트립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만 있어요. 밑에 골드나 실버나 카퍼 같은 거는 진짜로 해서 이렇게 조금 샤이니하게.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뒤에 판화 형식으로 메시지를 담았다면 여기는 그래피티 같은 형식으로 낙서 형식으로 풀었고요. 제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더 앱스트랙하게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The Finish Line이라는 우리가 이제는 끝난다는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곧 끝난다는 그 Finish Line이 여기저기 써 있고요.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어떤 여기도 공룡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메시지를 담는 거는 저희가 집에 갇혀서 모든 걸 이커머스 그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이 애마존 에어 방향도 많이 넣고 메시지도 안에 조금 담고요. 병이 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작품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이거는 조금 굉장히 마른하게 레드 스트립이 있으면 이거는 약간 클래식하게 옛날 그런 골드 좀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이쪽은 좀 젊은 세대고요. 여기는 집인데요. 이제 집이 약간 마크 샤갈 같은 느낌으로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아파트 생활이 있고 여기는 저희가 달나라로 가는 듯한 풍량계 그러니까 윈드베인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이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윈드베인이 거꾸로 달려 있고요. 그 위에 아까 저거랑 똑같이 뉴요커 매거진을 잘라넣고 그 다음에 판화를 했습니다. 같은 작품이에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겨울에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한국에 돌아왔다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맞닥뜨린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과 밖에 달을 보니 정말 달 항아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병인데 그 안에 severe turbulence라고 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강한 거 시펠트를 꼭 매시라는 unsteady movement이 있으니까 fasten seatbelt를 하라는 걸로 해서 이 안에 달 항아리 같은 병 안에 메시지를 또 담았습니다. 비행기의 날개예요. 이거는 아까 저쪽에는 매거진으로 콜라지로 풀었으면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인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독한 거와 또 공룡이 나오고 우리 이 병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써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모두가 보는 사람의 함축적인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컨셉인데 굉장히 대작이고요. 레드 스트립으로 조금 약간 강렬하게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빌딩이고 레드 바를이 거꾸로 뒤집혀 있고 여기는 지금 작가가 생활하면서 작품을 하는 스토리를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앱스트랙하고 조금 추상적인 걸 같이 곁들였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 대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술교육학을 공부해서 공립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다가 미술교사로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제 사립교육기관인 학원을 하면서 옆에 조그만 갤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더 작가의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신진내기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